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제 9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네요. 마지막 9월 며칠 안 남은 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바브캣을 실러 왔거든요. 근데 저게 평지에 있을 때는 별게 아닌데 지금 녹목길 아래 밭에 있거든요. 그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떠야 할지 지나쳐갖고 다시 후진을 하죠. 요건데 무게는 뭐 한 3톤 정도 나갈 거예요. 3톤 정도 나가면은 4.5톤 지게차가 발끝으로 떠서는 좀 위험하죠, 무게가. 여기 또 돌리기도 힘들고 땅이 너무 좁아갖고 발을 깊숙이 넣어갖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딜 묶어야 될지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의 숙제입니다. 자, 어디를 묶어야 되나. 지금 일단은 뭐 저는 어디를 묶어야 될 것인가가 답은 나왔지만 아무리 이 바브캣을 폐차시킬 거라 그래도 또 너무 막 다뤄도 안 되죠?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묶을 것인가 그 주인분과 의논을 하는 결과 통째로 바로 감아서 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바가 있긴 있는데 슬링바가 있긴 있는데 지게차 맨 밑바닥에 깔려 있어 갖고 좀 귀찮긴 하죠. 이거를 실러 온 셀프레카 기사분하고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야 되는데 지게차의 위치가 썩 좋진 않아요. 물론 시멘트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단단하긴 하지만 지게차가 회전이 안 되죠. 힘이 들어서 발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썩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3톤 정도 되기 때문에 발끝에 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발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게차가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하지 못하죠? 열심히들 묶어주고 계신데 바가 짧으면 이제 구사리까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묶고 있는 바가 세 개를 연결하는 건데 맨 끝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연결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먹고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사리만 가지고 다녔었는데 저것도 이제 있으니까 그냥 싣고 다니는 거예요. 지게차에 싣고 다닌다고 너무 기름값도 많이 나오면 못 다니니까요. 자, 일단은 묶었습니다. 이 중심이 잘 맞아야 되는데 발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90도로 회전이 돼야지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끝에서 약간 벌써 뒤에 단다고 지금 삑삑대고 있죠. 후반 감지기가 발 꽂을 만한 데가 없네요. 이런 게 간단한 작업 같으면서도 지게차가 저 밑으로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도로가 좁아요. 작업하기에 저 왼쪽에는 깻잎인지 뭐 콩잎인지 밭이 하나 있는데 저 밭으로 또 넘어가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뒷밭에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는데, 제발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봤는데, 뭐가 또 빠졌나봐요.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빠졌나봐요. 아, 저 앞에 또 자전거가 또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지나갈 길도 없는데. 자, 일단 발을 빼갖고 다시 한번 더 90도로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힘들고, 자, 이제 뒤쪽으로 빠질 걸 감수하고 최대한 90도로 틀어줄 겁니다. 지게발 때문에 지금 사람이 좀 없어야 되겠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꺾어졌죠? 꺾어서 최대한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센터가 안 맞으면은 또한 번에 안될 거예요. 쉽게 끝날 것인가, 어렵게 끝날 것인가.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네요. 힘은 될것 같아요. 근데 현재 중심이 안 맞았죠? 중심이 안 맞아서 앞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구사리를 다시 조금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발을 조금 앞쪽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게차 약간 삐딱하게 서갖고 더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그 콩잎 때문에 지게차가 엄청 후방감지기가 시끄럽죠? 그래도 지금 이 소리 날 때는 조금 여유가 있단 얘기예요. 후방 감지기에서 뒷바퀴까지는 약한 20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뒤에 콩잎에 오므리가 닿아도 괜찮죠? 사실은요.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구사리를 하나 더 매줄 거예요. 그럼 두 군데로 들어주게 되면은 좀 위험하더라도 쏟아지지 않고 들 수가 있겠죠? 그 힘도 이제 여기서 같이 받아주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오른쪽 발 끝에다가 저 바브켓에 오른쪽 핸다 부분을 묶었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해갖고.
이런 작업할 때 조심할게. 제가 지게발을 오른쪽 지게발을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옆에 작업하시는 분 손이 그 지게발하고 바프켓 사이에 물체 사이에 끼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때는 발 움직일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사람들 뭐 손을 치운 걸 확실히 보고 발을 움직여줘야 돼요. 이때 손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요. 다 안 보입니다. 이분들도 발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옮기선 안 돼요. 이때는 자동벨 같은 거 움직일 때 정말 신중하게 해서 하셔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손가락 다 작살나죠? 분명히 사람들이 지게발 근처에 손이 없어야 돼요. 무심코 움직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된 다음에 발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지게발 움직이는 거 모르고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발로 움직이게 되면은 안 되겠죠? 아, 구사위가 한 칸이 짧아요. 근데 뒤로 좀 땡기니까 간단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고 있죠? 이제는 센터가 맞았어요. 좀 안 맞았지만, 상관없이 들리고 있죠? 넘어지지 않고요. 자, 이제 들어서 도로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게차가 삐뚤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혹시나 삐뚤게 올라오죠? 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제는 푸른 다음에 아래를 떠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작업할 때는 그분 손을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손이죠. 지게발은 눈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손을 그냥 못 보고 지게발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일 겁나는 일이죠, 그게. 무섭습니다, 지게발이. 자, 이제 제 후사리랑 실링발을 잘 챙겨야 돼요. 지금 막 엉켰는데 이건 나중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삐뚤게 돼있는 바브켓을 똑바로 잡아갖고 하부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버릴 거니까 그냥 발로에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약간 들면서 밀어서 저와 수평이 되도록 잡아놓고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센터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센터를 어디다 넣으면 된다고 얘기해줘서 제가 거기에 발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브켓도 오므리 쪽이 좀 무겁겠죠? 조금 제 생각엔 오른쪽이 버켓이 있어갖고 오른쪽도 무거울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역시나 앞이 무겁죠? 자, 약간 위험한 상태인데
바닥에 끌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도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 약간도 많이 들려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발이 4.5톤 지게발이 조금 좁아갖고 바퀴를 앞뒤 바퀴를 이렇게 벌려서 뛰면 될 것 같은데 4.5톤 그게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약간 위험한 상태죠. 오른쪽으로 조금 쏠려 있습니다. 짐 자체가 거의 땅에 닿도록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차 있는 데까지 가면은 성공이니까. 땅에 닿듯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걸음더미에 약간 피해서. 자, 이 정도 들었는데도 넘어가진 않네요. 짐이 약간 센터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지게발이 타이어 바퀴 안쪽으로 이렇게 꽂혀 있어갖고, 오른쪽으로 쏟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대로 가고, 저 차가 후진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그 셀프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위치까지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은 저 차가 후진으로 들어오죠. 이런 짐이 아무리 폐차시키고 버릴 거라 그래도 이게 지게발에서 쏟아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저 장비가 개판이 되겠죠. 그걸 떠나서 위험하죠.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저런 차량이 그냥 쏟아지면은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뭐 쏟아져도 괜찮다 하지만 쏟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물처리를 할 때라도 고물처리할 때도 막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 되죠. 새 제품 다루듯이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안 보이니까 신호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저 셀프 레카 안에 뭐가 많이 실려 있어요. 앞쪽에. 자, 이제 차가 조금 앞으로 간다고 했으니 기다려볼까요? 이런 경우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보다 차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차가 삐뚤어도, 왜냐면 오른쪽으로 땅이 기울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차가 삐뚤게 서 있죠? 그럼 이제 지게차가 짐을 얹어놓고 발을 뺄 때 밑에 차량을 누르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뭐 차량은 어차피 쿠션이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앞에 뭐 많이 눌릴까봐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뭐또 바로 좀 빼갖고 안으로 덤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업도 무사히 끝나는 거예요. 자, 들고 듭니다, 듭니다. 자, 그냥 밀어도 된다네. 됐어요.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긴 해고. 이거 내려올 때 앞으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바로 쓱 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면서 빼줘야 됩니다. 차가 앞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기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굴러갈 수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면서 바로 빼야 돼요. 바퀴 달린 이 자동차 같은 거 작업할 때는 굴러가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 받고 다시 사무실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